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30, 40대를 대표해서 두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는 대한민국 어머니를 한번 팟캐스트에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정주부로 일을 하셨다가 이렇게 커리어 우먼의 길로 들어서게 된 케이스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놓치지 않으시고 저와 같이 일했던 미군부대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항상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이분을 초청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좋은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매트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형식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매트 팟캐스트 두 번째. 네, 일단 반갑습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를 한 달 만에 다시 찍게 되는데, 네, 이렇게 또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네, 윤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저랑 미군기지에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고, 또 가정주부로 살고 계시다가, 이제는,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길로 걷고 계시는, 네, 그런 분이십니다. 네, 우선적으로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 팟캐스트에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라는 말을 같이 한번 시작하고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시작하는 건 항상 어렵대요. 네, 아무튼 네.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윤준 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로도 살아보고 그리고 지금은 커리어 우먼으로 네, 다시 할게요. 네, 원래 아니, 근데 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뭐 이렇게 소감 같은 것도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러서 지금 오늘 나오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 보고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보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저 보고. 아, 네. 네네. 그, 네. 이거, 팟캐스트 찍는다고 저를 네. 이제 초대를 한다고 하셨을 때, 왜 저를? 이라는 생각이 가장 네. 먼저 네. 들었거든요. 네. 너무 이제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막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메라도 많고 하니까 좀 살짝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치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네, 한번. 예,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긴 시간도 아니고 또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또 한번 네네. 열심히 한번 촬영 한번 네네. 해보고, 네, 한번 재밌게 가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서 네, 네. 가정주부로도 살아보고 지금은 커리어 우먼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나은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남편 혼자 외벌이로 하기에는 아이들의 그런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된 케이스예요.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안에서 어떤 뿌듯함 같은 게 느껴질 때 약간 희열도 네. 느끼고 거기서 이제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직장이 없으셨을 때 주로 네.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직장이 없을 때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네. 아니면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 항상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그냥 성격 자체가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밖에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근데 희한하게 네. 모르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상황을 어떻게 잘 좀 아셨는지 저의 그 지출을 많이 막아주는 네,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아, 17일반에서? 저는 그냥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즐기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주변에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죠. 네. 아, 근데 그 윤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네. 물론 가정주부라고 해서 뭐 모든 커뮤니티에 안 들어가는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친구가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구가 별로 없으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다가 또 금전적인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혹시? 아, 몇몇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 밖에 안 나오세요. 네, 왜냐면 일단 나가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집 밖에 안 나오시고 그냥 미디어에 좀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네. 드라마 많이 보고. 네네. 네. 근데 윤준 씨도 드라마 좀 보시는 편 아닌가요? 저는 박보검. 저는 네. 다른 사람들 잠잘 때 그때 시간을 활용해서 네, 좀 부지런하게 네. 좀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도 좀 몰아서 보는 편이에요. 아, 한 번에. 네. 완결된 거를 갖다가. 네네네. 네. 그러면 뭐 보통 이제 주변 가정주부 친구들은 주로 시간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런 분들만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친구들 별로 없으신 분들만 그런 식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신 거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일단 돈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사는지 나와요. 어허. 네. 어떻게 사는지 나오고 남편이 그 벌어다 주는 그 수입에 네. 만족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집에 계시면서 지내시더라고요. 남편 수입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의 가정주부 기준으로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 수입에 만족하시는 가정주부이신 없죠. 분들? 없죠. 거의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들이대볶는 거죠. 아,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게 좀 약간 논란이 있는 질문이긴 해도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유튜브는 또 어그로를 끌어야지만 좀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드리자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네, 저는 책으로 봤어요. 아, 네. 책으로도 보시고 영화로도 보셨나요 혹시? 아니, 영화는 안 봤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보진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고 혹시 그런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거의 한 99%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오, 혹시 네. 제일 공감했던 부분 한두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면? 육아를 네. 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또 81년생이잖아요. 네. 네. 맞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 때 그 네. 남편의 직장에서 휴가를 3일밖에 안 줬어요. 지금은 뭐 많이 주죠.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네. 1년까지도 쓰잖아요. 맞아요. 공무원들은. 네. 그리고 심지어 주말부부였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거를 이제 풀 데가 없는 거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본인의 그런 삶이 너무 이제 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입장. 대화 소통이 잘안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왜 맘충이라는 말. 아, 맞아요. 그런 말 많이 거기서 쓰죠. 예.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자들이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죠. 네. 그 무거운 유모차를 끌고 그저 바깥발 한번 쐬고 싶어서 그렇게 뭐 쇼핑센터나 뭐 이런 데를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서 갔는데 막 맘충이라는 소리 하고 그걸 보면서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말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됐었죠. 또한 가지 더 있을까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책 내용이 아, 생각이, 아, 생각이 안 물론, 나서 맞아요. 그 왜냐면 네. 지금 오래됐거든요. 그 맞아요. 책 읽은 지가. 그때 한창 그게 나오고 좀 논란이 됐었을 때가 한 6년 전이었으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생을 하신 그 어머님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40, 50대가 되셨으니까 좀 그때 왜 논란이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하고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 어머니로서의 그런 책임감하고 약간 분리된 것들이 서로 간에 공감을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정주부로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부업이라든지. 전 부업도 네. 최근까지 했어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그때 뭐야 비누 만들고 이런. 그런 것도 부업을 했었고요. 네. 그거는 근데 일종의 창업이죠. 그쵸. 그죠? 제가 이제 공방을 했었으니까 네. 이제 꾸준하게 저희 공방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비누나 이제 화장품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지만 그걸로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 큰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라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미술도 잘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그세 가지를 모두 학원을 다 다녀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한 과목당 만약에 그냥 20만 원이라고 쳤을 때그세 군데를 보내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근데 저는 아이가 둘이란 말이에요. 작은 아이는 또 가야금을 해요. 네.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그 학원비만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제가 비누 만들어서 뭐 화장품 만들어서 아무리 매월 그렇게 부업을 해봤자 학원비 한 군데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예. 네. 집 앞에 그 무슨 기계 스티커 붙이는 그런 공장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래요. 거기 공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와서 하는 거래요. 오, 너무 괜찮잖아요. 자율적이네요, 네. 시간이. 시간을 구애받지 않아도 되니까 좋네요. 내가 하고 싶을 때 가서 왜냐면 이게 이제 이 네. 개수당 이제 돈이 나오는 아, 그쵸, 거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도 했었죠. 직장 다니기 전에. 네. 아, 맞아요. 저도 그 동아제약 물류센터에서 일했을 때 잠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만 와서 일하시고 가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분들이 거의 다한 90%가 주부셨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 일할 때 주부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치만, 이게,
눈도 아프고 뭔가 장시간 앉아 있고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성실하게 일을 한 편이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저 외 그 언니 한 명, 동생 한 명 있었는데 그 세 명이 굉장히 열심히 부업을 해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며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직장인이 이제는 되신 거잖아요. 네. 직장인이 되고 나서 식자재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거 같으세요? 아니면?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외식을 한다거나 뭐 마트 가서 장을 볼 때 전에는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놓고 좀 머뭇거리고 네. 이러는 것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먹고 싶은 거 사? 약간 좀 아이들한테 플렉스 하는 엄마가 됐죠. 예. 근데 마트보다 네. 요즘에는 좀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너무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아, 그죠. 네. 네. 아, 그러면 그 아이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고, 저녁은 뭐 외식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 먹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외식 물가도 이제 비싸고. 네. 밖에서 먹는 밥이 뭐 지겹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이렇게 집에서 밥을 가끔씩 이제 하면은 네. 어, 집밥 되게 오랜만이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아, 그럼 그 정도로 외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네. 일단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네. 친구들끼리 밖에서 마라탕 같은 걸 막 사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맞아. 남편은 외근을 하고 들어오고, 이제 집에서 밥을 거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그냥 간단하게 때우기 일쑤고,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활이 너무 바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이제 네. 접어드는 단계잖아요. 네. 사춘기예요. 이 사춘기 딱 네. 사춘기인가요 이제? 네, 한참 진행 중. 아, 그러면 혹시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가정주부였을 때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많이 줄어드는 건 맞죠? 근데 그로 인해서 좀 약간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일단 친구들이랑 노는 걸 이제는 더 선호를 해요. 가족들과 보내는 것보다. 네. 그래서 작은 아이는 특히 더 그렇고 큰 애는 학원 갔다 오면은 10시가 넘거든요. 그럼 뭐 씻고 자기 바쁘고 그쵸. 저랑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작은 아이도 똑같죠? 예. 네. 다 바쁜.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친구 만나러 엄마 뭐 어디 나갔다 올게 이러면 네. 늦게 들어와. 네, 이래요. 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좀 중요해진 나이여서. 왜냐면 제가 집에 있으면 잔소리 하니까. 핸드폰 좀 뭐 그만 봐라. 빨리 씻고 자야 내일 학교를 가지. 뭐 이런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엄마 좀 늦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서운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네. 진짜. 네. 지금은요? 하도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때가 왔나 보다. 이제 애들은 좀 네. 내 손에서 놓을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아직 이젠 조금씩 들어요. 아, 조금씩. 생각이? 네. 아~ 왜냐면 벌써부터 고등학교는 기숙사 고등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 보내실 건가요? 본인이 원하면 보내야죠. 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네. 원하면 저는 다 허용을 그래도 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도 최대한 그 제가 지켜본 바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거를 좀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또 직장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맞죠. 거의 99%가 그런 네, 것 같아요. 자녀들. 네. 그로 인해서 후회는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 직장에서 네. 좀 한 소리 듣거나 너무 힘들고 하면은 네.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아이들 케어하면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집에만 있다고 해서 또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 맞아요. 네. 네. 그럼 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디서 푸시는지? 저요? 네. 아유 부끄러운데? 뭐 코인 노래방 가시는 거? 아니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아 네네네. 그 배우를 보러 갑니다. 그 배우가 배우가 최근 뮤지컬을 찍고 있어서 아, 네. 요즘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군대 이제 제대하고 지금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아 최근에 아 그런 공연도 가시고 네. 팬미팅도 갔다 오고요. 팬미팅도 갔다 오고. 네 그런 걸로 이제 나름 스트레스 풀고 종교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저희 마음을 또 어떻게 알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또 교회에서 또 뭐 행사 같은 것도 하시고. 네, 그렇죠. 뭐 아이돌 춤도 연습해서 열심히 하시고. 아이돌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블랙진스. 블랙핑크와 이제 뉴진스를 이제. 네, 합한 그런 이제 그런 그룹이 이제 예, 네. 데뷔와 동시에 탈퇴를 해체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그런 네. 기회는 솔직히 말하면 좀 얻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커뮤니티가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팟캐스트도 하자고 했을 때 오케이 했잖아요. 이렇게 큰 고민을 안 해요. 뭔가 결정을 할 때 재밌겠다? 이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뭔가 재밌겠네? 이러면 그냥 하는 거여서 이 그 블랙진스 같은 경우도 집사님 하실래요? 그래서 네? 그럼 그렇게 된 거죠. 자녀 두 명을 키우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딸 두 명이잖아요 제가. 네. 사춘기잖아요. 네. 눈치를 엄청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치. 네. 주로 어떤 상황일 때? 말을 할 때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오. 전에 이제 어릴 때는 약간 좀 명령적으로 얘기를 이제 했어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해? 약간 좀 강요하고 명령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라고 바로 피드백이? 네. 왜 말을 그렇게 막 해? 라고? 네. 상처되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말할 때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특히 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주장이 좀 확고해진 그쵸? 시기이죠. 그리고 주로 첫째랑 둘째 중에 그 첫째가 더 그게 좀 심한가요? 아니면 자기 주장이 더 확고한 편인가요? 첫째는 아빠를 닮았고요 둘째는 저를 닮았어요. 네,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되지?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이고 좀 화가 나거나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이제 풀어주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큰아이한테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편인 것 같고 둘째는 저랑 좀 비슷해서 굉장히 단순해요.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예. 막 이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네. 막 울고 막 속상해서 그러다가도 다음날 되면 또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정말 성격이 좋구나.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그쵸. 며칠 동안 막 삐져갖고 말 안 하고 꿍해 있는 이제 큰 아이랑 되게 비교가 많이 돼요. 네. 그러면 첫째는 그 아버지를 닮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편분도 많이 꿍해 있는 시간이 네. 많이 있네? 네. 그러니까 살면서 네. 미안하단 말을 먼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5년 정도 살면서 항상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것도 저는 좀 하루를 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 불편한 상황과 그 진짜 그 공기가 너무 싫어요. 네, 그래서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항상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렇죠. 제가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불편하니까. 네. 근데 이제 갈등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맨날 먼저 미안하지도 맨날. 않은데 맨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거의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 그런 모습을 또 자녀분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자녀들도 약간 부모를 좀 따라하는 성향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일단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아이들 없는 데서 일단 얘기를 하는 편이고 아이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싸운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이게 감정 조절이 네. 요새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네, 요새는 그냥 막 내시르고 막 짜증내고 네. 그러고 있는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좀 참고 다른데 조용한 데 가서 이제 따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남편분이 아무래도 좀 서로 간의 스타일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멀게 느껴질 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제 나이가 되고 결혼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부부들은 네.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네. 주변 분들도 네. 그 윤준 씨하고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부부들이 꽤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결혼 후에 추천하시나요? 최근에 밥 먹다가 저희 이제 남자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남편분은 뭐, 그래도 사랑하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개를 이제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정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분도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도 신혼이시거든요. 네. 저도 의리로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은 아직 아기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고. 근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정말 진짜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네. 벌써부터 의리로 살면 어떡하지? 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한 아이 태어나고 몇 년까지는 네. 의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도 10년까지는 의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은 그래도 관계가 좀 좋았던 편에 속하신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윤준 씨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에서 틀어져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말하자면 너무 긴데 네. 이제 조금 길게 말씀하세요. 부부 상담을 받았어요. 네.
부부 상담을 받고 알게 된 건데, 저하고 남편이랑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부부가 있는 거, 진짜, 그분도 놀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맞는 부부 처음 봤다고. 오. 무슨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검사를 아, 네네네, 했는데, 알아요, 네.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소통이 잘 되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이건 진짜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저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보고 제가 끌렸을 수도 있대요. 저에게 없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약간 그렇게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 유효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된대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네. 3년이 지나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아직 미혼이신 분들에게 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조언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하이오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랑 어느 정도 맞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베스트. 제일 좋아요. 그 성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성향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MBTI가 네. 앞에가 E다 네. 그러면 E인 사람이랑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 I거든요. 저는 E고. 네. 예,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같은 이인데도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아, 예를 거고, 들어서? 네. 이 뒤에도 많잖아요. 이 말고도 뒤에 또 아,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쵸.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완전 똑같진 않아도 어느 정도 성향이나 뭐 가치관이 비슷해야 좀, 왜냐하면 부부는 의리라고 했잖아요. 의리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같이 으쌰으쌰 해야 돼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항상 으쌰으쌰 하는 상황인 거예요. 협조를 좀안 해주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맨날 발 동동 구르면서 약간 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항상 고민하고. 이런 거를 남편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냥 저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만 그러니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윤준 씨는 의지하고 싶은데 남편분에게 그러니까 서로 의지가 돼야 아, 네, 맞아요.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부는. 맞아요. 그 가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 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지해야 될 대상이 서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혼에 대한 생각도 좀 그래서 부부 어 상담을 한 거거든요. 네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부부 상담을 좀 받아보자 해서. 네좀 나아진 계기가 좀 되었나요? 나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몰랐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예. 네. 다름을 인정하면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아, 그 상황을 좀 약간 현실 직시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서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남편분도 좀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보셨나요, 혹시? 상담 받는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은 바뀌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네. 상담 끝나니까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상담 받았는데. 예, 네, 되게 좀 허무하죠, 그럴 때는. 그러면 이게 그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받는데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을 또 서로 따로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반 부부가 하기에는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나요? 그런 부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렇죠. 왜냐면 남편이나 이제 아내가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볼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라는 이제 반응이 대부분인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남편분, 우리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자 했을 때 오케이를 바로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칭찬해줄만 하다. 선생님은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런 남편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어떠한 치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크대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남편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뭐 자존심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여자보다 남자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도 지금 뭐 별다른 큰 진전은 없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그 습관이 이미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시간 안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다라는 것만 알아도 저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는 전에는 이런지 몰랐다. 근데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본론이 아니었나요? 나 이건 이제 구슬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 케어가 이제 쉽지 않을 텐데 뭐 가정주부였을 때는 케어가 어느 정도 된 시간이 좀 있으셨으니까 좀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장인이 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 근데 저는 다른 맞벌이 하시는 그 분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상황이. 왜냐면 친정이 되게 가까이 있고 급할 때는 언제든 이제 부모님 찬스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가까이 사시니까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뭐 이렇게 뭐 자주 그렇게 할 수 있진 않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부대 다닐 때 아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근을 했잖아요. 네. 저희 몇 시에 출근했죠? 6시, 6시 반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진짜 깜깜할 때 출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 작은 아이가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 벌써 시간이 저는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입학식 날 못 갔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 명이 빠지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왜 그 빠질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책임감으로 뭐 일을 했는지 사실 빠져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빠져도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큰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챙겨서 학교를 같이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슬퍼요. 강아지가 강아지 저는 제가 지금 약간 울컥해갖고 왜냐면 뭐 이렇게 행사 때도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근데 저희 상사 그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졸업식, 뭐 입학식 한 번도 못 가셨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나도 그래야 되나? 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맞아요. 네. 그분은 그분의 직장 생활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옛날이고,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때 못간것 때문에 또 아이들이 가끔 서운해하거나 서운해 그런 걸또 해요. 표현할 때마다 또 가슴이 좀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큰애를 너무 큰애처럼 너무 이제 어른처럼 본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진짜 네, 저학년이고, 애기죠. 애긴데 제가 애한테 진짜 그 애를 맡긴 거잖아요. 근데 집에 와보면 막 청소도 싹 해놓고, 가끔 이벤트도 막 해놓고, 음식 차려놓고 막.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딸들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두명 있으면 뭐 아들이 있는 가정보다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들을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공감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쵸, 제가 기분이 좀안 좋다거나, 그거 바로 알아채요, 여자아이들은. 귀신같이 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표정만 보고도 네.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눈치를 눈치를 이제 보게 돼요. 오늘 조심해야겠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린 시절이랑 비교해 봤을 때좀 고민의 차이가 좀 고민하는 그런 대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요? 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진로에 대해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거나 그리고 막 앞으로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까지도 고민을. 그러니까 지금 안 매트 씨가 얘기하는 그런 고민을 중1짜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왜 벌써 하고 있지? 요즘 애들이 좀 빠르잖아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가 아니면 윤정씨 저희 세대는 딸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좀 빠른 것 같은. 그러니까 친구 엄마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한대요. 그냥 학원도 등 떠밀려서 억지로 다니는 거고. 근데 저희 애들 얘기를 하면 너무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없다, 요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찾아서 하는 게 얼마나 고맙냐,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은 아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직 어린데. 그쵸. 시간도 많고. 근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지원을 또 해주시니까 또 아이들이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른 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좀 지원을 저는 진짜 많이 해주고 싶지만 다 어떻게 해줘요? 그쵸. 해달라는 거다 해줄 순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번은 내가 무슨 ATM기냐, 어?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운 적이 최근에 있었어요. 오셨어요? 예. 왜냐면, 학원은 뭐 그렇다 쳐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은 건 좋은 거니까.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허세가 너무 이제 심한 거죠. 브랜드 있는 옷만 입으려고 하고, 신발도 좀
보통 아이들보다 좀 비싼 거 신으려고 하고 뭘 이렇게 구매함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가격표도 안 보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아이들이. 저 때는 이제 노스페이스 패딩 막 이런 거 어머니한테 막 사달라고 그런 30~40만 원, 50만 원 막 이런 거. 패딩만 사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신발은 아니잖아요. 아, 저는 참고로 유행에 따라가지 않았고 저희 누나가 여자들에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한데 여 학생들이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뭐 막 유행에 좀 민감하거나 그런 남자애들은 안 그런 애들도 좀 있거든요. 많이 좀 간간이 보여요 학교에서. 근데 여자애들은 아무래도 아, 좀 이거 입어야 되고 막 후지근한 거 입으면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또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유독 저희 아이가 좀 그래요. 더 심한. 네. 그걸 좀 안 좋게 보시나요? 네. 일단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요. 네. 그렇죠. 그거 그리고 티 하나에 10만 원 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달라고 하니까요. 좀 너무 미워서 아침에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뭘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아니요, 얼마 전에. 네네. 너무 이제 뭐랄까? 내가 무슨 진짜 ATM 기계냐고? 예. 돈 만드는 무슨 돈 공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죠. 예. 그래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아이들 반응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큰 아이는 좀 성향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둘째랑. 네. 그런 상황을 못 견뎌해요.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까. 네. 그냥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첫째예요? 네. 어떻게 막 할 줄을 몰라서. 아 이게 어디서 들은 건데 이제 회피형하고 네. 불안형, 안정형 막 이런 게 있다고. 저 예전에 저하고 얘기 한번 나눠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윤준 씨 같은 경우는 안정형이고 남편분이 약간 회피형. 에이. 맞죠? 네. 그래서 더 그 상황이 이제 얘는 너무 싫으니까 네, 도망가 버리는구나. 네, 그냥 바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꿍에 있다가 결국에는 집에 와서 제가 먼저 또 달래고. 아침에 예, 미안했어라고 또 아이고, 예.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풀린 그리고. 거죠. 아, 그러면 저는 그래서 지금 남편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네. 상황이 왔을 때 딸도 지금 큰딸도 남편이랑 똑같은 성향이니까 전 지금 두 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아무래도 좀 빈번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푸는 게 뭐 박보검의 뭐 팬사인회나 이런 거 외에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를 한 거기도 하지만 네. 둘째하고 성향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둘째랑 좀 운동 많이 하는 편이에요. 퇴근하고 배드민턴 치고. 아, 뭐 헬스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고 그냥 강아지 뭐 산책. 강아지 산책이나 뭐 배드민턴 치거나 뭐 몸을 막 움직이면서 아, 스트레스 좀 해소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좀 약간 좀 라이트한 그런 운동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시구나. 좀 유산소나 이런. 네. 네. 아. 그러면 첫째랑 둘째랑 같이 가서 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첫째는 안 가요. 아, 첫째는 자기만의 시간이 더 네. 소중히. 집순이라. 아, 절대 안 나와요. 네, 맞벌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그 맞벌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특히 한국에서
맞벌이는 필수 아닌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아이들 양육 때문에 무조건 저는 맞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남편 혼자 벌어서는 이 한국의 교육 그 시스템상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아시다시피. 맞아요. 근데 이제 외벌이로는 절대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 남자들은 맞벌이를 원해요. 100%. 100%?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어렸을 때는 뭐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있는 게 정서적으로 좋으니까 네. 집에 이제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점점 아이들 고학년이 되면은 슬슬 이제 남편들이 시동을 걸기 시작해요. 예,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아,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구나. 그럼 이제 창업도 해보셨는데, 그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과 회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자기 사업을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도박인가요? 사실 저는 준비가 너무 미흡했고, 네. 이게 어떤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사업에 관련된, 그 아이템에 관련된 네. 책을 저는 100권 이상 읽고선 그 시작하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미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알았죠. 공동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동생이랑 같이 하면서 뭐 네. 단점이 컸나요? 장점이 컸나요?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이죠. 무조건 장점이었지만 사실상 저 혼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짐을 이제 제가 다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버겁죠. 예, 혼자서 하기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같이 으쌰으쌰 뭐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네.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 저한테 다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듯한 막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네. 언니가 잘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때 뭐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런 준비 그쵸. 없이 등 떠밀려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마무리, 뭐 정리를 하게 됐을 때는 오롯이 그 몫은 저의 것이라는 거? 이게 창업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도 이제 막 정리하는 것도 또. 그렇죠. 쉽지 않죠.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 많은 부자재들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처리하셨어요? 그거 정리한 데만 진짜 몇달 걸린 것 같아요. 그 일부가 또 저희 집에 지금 쌓여 있고요. 네. 힘들게 구해서, 그렇죠. 다 이제 헐값에 헐값에 팔아버리고. 판거 별로 없어요. 아, 판건 별로 없나요? 중개 대부분이에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나눠준 것들이 아, 거의 대부분이고. 팔기라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근데 거의 줬던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팔기 전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필요해?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는지. 안메트 씨 캐나다에 한국에 있을 때? 온지 얼마 안 아, 맞네, 됐잖아요. 맞네, 맞네. 아, 근데 확실히 그 창업을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게 또 이제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리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경험을 하시면서, 아,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것 같다라고 한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책을 뭐 100권 이상 읽어야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외의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해서 그 마음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네. 좋아하는 거랑 사업은 또 달라요. 싫어지나요?
이게 돈과 연관이 되는 순간 부담으로 느껴요. 아. 느껴져서 처음에는 좋아서 했지만 네. 이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나 아니면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빈번하게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약간 현타가 오죠. 내가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마인드 컨트롤도 진짜 중요해요. 정말 마음가짐 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창업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시나요? 영혼을 정말 갈아 넣을 만큼 네.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추천해요. 그러면 네.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때 창업할 당시에 제가 부동산으로 좀 예 어 부동산으로 좀 네. 얻은 소득이 있었나요? 예 자본도 있었고 동생이 같이 하자고 이제 먼저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보증금은 자기가 다 내준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수익이 그렇게 나고 하니까 반반씩 하자고 말을 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그냥 예, 뭐 자금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네. 이게 월세 내는 날이 되게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따박따박 그 월급날 네. 그 입금이 되는 게 너무 지금 행복해요. 네. 월세 걱정하지 않고 네. 어쨌든 누군가 저에게 돈을 매달 네. 주고 뭐 추석 연휴나 뭐 이럴 때 조금 더 주시고 뭐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장일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막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하는 게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좀 마음의 안정이 더 커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돼 있는 상태이고 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네. 어떻게 또 운 좋게 들어가게 됐는데 회사에서 또 저를 좋게 봐주셔갖고 저에게 이게 약간 이쪽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네. 만들어 주시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제시를 좀 해주셔서 좀 그대로만 해도 한 10년이나 뭐 그 후에 네. 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네. 그래서 지금 회사 업무 보면서 공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저에겐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그러면 좀 배울 점도 많은 그렇죠.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 오너분이 좋으시니까 그냥 직원분들도 알아서 잘하는 분위기? 아, 그러면 뭐 좋다는 게 저 성품 인간적인 성품으로서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적으로 좀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더 으쌰으쌰 하려는 그런 네. 그러면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저 인간적인 성품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제가 네. 깊게 생각을 안 해봤지만 네. 저희 그 대표님께서 그 모토가 있으세요.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 개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어떤 회사에서의 업적이나 성과 이런 것보다도 네. 본인이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네. 회사에서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본인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대박.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죠. 보통 회사 오너들은 다 이제 이윤을 추구하려고 엄청 이렇게 푸시를 하고 네. 직원들 좀 재는 게 있는데 저희 대표님은 안 그러세요. 저는 정말 운이 너무 좋아요. 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부모님도 엄청 사이도 좋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더 윤준 씨가 더 그 남편분에 비해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친구들하고 유대 관계도 좋고 그런 관계를 좀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그런 본인의 성향이 자식들한테도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실까요? 아니면 나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실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네. 그런 행복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전적인 게 50%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50%는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유전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행복도 유전이 되나요? 네네네. 거의 유전이네요, 그러면. 네네. 네, 모든 것들이. 네. 네. 이제 본인이 살면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자랐으면 좋게. 저는 그냥 바라는 게 없고 네.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이제 자라줬으면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 아이 보면은 좀 걱정인 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그럼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벌써부터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1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중2 시험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로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런 불안한 모습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좋은 거라고 안 좋은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좋죠. 그럼 첫째 분이 이제 여러 가지에 관심을 좀 많이 보이는 근데 한편으로는 네. 그런 여러 가지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게 불안해서 그런 건가? 아 얘가 너무 불안한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첫째가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이렇게 막 미리미리 어떤 거를 준비하려고 하는 게 좀 약간 부모로서는 안타깝죠. 네. 아 그냥 밝고 보이는 밝고 명랑하게 단순하게 살았으면 그 좋겠거든요. 네. 아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또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유튜브 지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왜 쇼츠나 이런 게 이렇게 계속 뜨잖아요. 자기 그 취향이 맞는 알고리즘이 네. 막 계속 뜨니까 자기가 한번 보면은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 그거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도 지웠대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러면 절제라고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 그때 좀 딸한테 존경스럽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내 딸이지만 너 정말 존경스럽다 네. 이랬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진짜 아니다 싶으니까 결단해서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누구의 그 강요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해줬나요? 해줬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나요? 아니 뭐 쑥스러웠나요? 칭찬에 되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애예요. 아 어색해. 아. 네, 네. 네. 근데 또 칭찬받는 거 싫어하진 않고 아 머쓱해하면서 또 표정은 또 입꼬리는 올라가네. 되게 좋아는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엄마로서 정말 뿌듯하고 내가 그래도 애들을 그래도 잘 키웠나? 뭐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은 자기 절제하는 법을 일찍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부모로서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찌 보면 좀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네. 그런 쪽은 절제를 잘하면서 왜 네. 소비에 있어서는
아, 왜 비싼 것만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택적인 절제를 하는 것 같아서. 아. 뭔지 이해가 네, 되시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물론 그 뭐 어려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도 지금도 약간 제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제가 절제 안 할 거는 절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기준을 좀 확고히 하는 편이지 않나요, 그러면? 첫째가? 비슷한가 보네요, 그 네. 성격이. 자기만의 기준을 좀 설정하고. 명확하죠, 맞아요. 난 이거는 절제 안 해도 돼. 난 이건 절제해, 막 이런.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어찌 보면 그냥 윤준 씨하고 성향이 달라서 더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반면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 어린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좀 약간 나름대로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루만에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네.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뭐 얘기를 하면 대단한데? 반응이 다 이래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 보통 어떻다고 듣나요? 요즘 아이들은 얘기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안에서 일단 열정이 없대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한대요. 너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막 꿈을 물어봤을 때 편의점 알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유튜버가요? 그냥 뭐 되고 그냥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 때는 공무원 되고 싶다 이런 거 나왔는데. 공무원 공무원은 없는 것 같고 네. 유튜버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아이돌 근데 하고 싶은 게 없어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네. 그게 이게 뭐 팬데믹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던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아이들이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에? 네. 그게 무조건 나쁜 거일까요? 그 뭐 구글 창업자 네. 아이들은 아예 스마트폰이 없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왜겠어요? 안 좋으니까. 일론 머스크도. 네. 안 네. 좋으니까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주는 거잖아요. 핸드폰 자체를. 네.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죠. 사고를 못 하잖아요. 아예. 이게 아무래도 그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내가 스스로 창조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애들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로에 대해서도 막 나 뭐 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줄은 거죠. 그러니까 책 읽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그냥 이 스마트폰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유튜브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쇼핑도 너무 쉬워요. 버튼 하나 누르면 맞아. 딱히 엄청 필요 없는 것도 버튼 하나 누르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요즘은 네. 간편번호 딱딱 입력하면 바로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진지한 고민을 뭐 하나 사더라도 신중하게 아, 나 이거는 오래 안 쓸 것 같은데 하고 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아이들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스미디어 외에도 더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21세기에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맞춤법을 그래도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네. 뭐 고학년쯤 되면은. 근데 저희 둘째가 맞춤법을 너무 많이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핸드폰이 아니었으면, 핸드폰이 없었으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답을 쓸 때 너무 단답형으로 쓰는 거예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이 짧은 거예요. 길게 생각도 못하고. 뭐 저의 잘못도 있죠. 너무 일찍 스마트폰을 사준 거. 언제 사주셨나요? 1학년 때요. 보통 그 나이 때 요즘에 사주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같이 맞벌이를 할 경우에 통화를 해야 되니까. 아.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심지어 스타필드 가끔씩 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뽀로로 같은 맞아요. 영상, 유튜브 영상 막 그냥 하루 종일 이게 틀어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윤준 씨가 완전 꼬맹이 때 키웠을 때는 애들이 완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건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막 휴대폰 틀어주고 막 유튜브 틀어주면서 이모차 끌고 하루 종일 이렇게 그렇진 않았던 것 그렇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안 보여주면 우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막 떼쓰고 쇼핑몰 안에서 그러면은 엄마들도 민폐라고 생각하니까 지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독이 드는 성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없애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근데 이제 와서 없앨 수도 없고 너무 길들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애들을 키워야 되나. 21세기에 물론 지금 디지털 기기들이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또 스마트폰이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10년 좀 넘었죠.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잡으려니 이거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니까. 양면의 칼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뭐 어떻게 좀 아이들이 좀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갖게끔 자기만의 의견 그리고 열정을 갖게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캠핑 가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캠핑 2박 3일 동안 하면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보는 거예요. 자연에 그렇게 노출을 시켜주니까. 자연? 진짜 좀 놀랐어요.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주말에 거의 한 12시까지 자는 아이거든요. 근데 캠핑 가서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깥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조금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몸은 좀 힘들지언정 뭔가 그런 자연 속에 노출을 시켜주니까 이 스마트폰과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해답이 나왔네요. 근데 또 어느 분들은 그래요. 이게 캠핑 많이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또 거기 앉아서 핸드폰 게임만 한다고 또 그러는 분들도 있죠? 많으세요. 맞아요. 저희 애들은 이제 오랜만에 그렇게 캠핑을 한 거고 자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이라는 게 진짜 어찌 보면 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아무래도 한국이 좀 아파트형 문화에다가 그리고 자연을 접할 기회가 잠깐 뭐 나들이 가는 거 외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좀
괜찮은 직업 기업체들만 있다면 지방으로 내려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한국이 특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뭐 지방으로 더 내려가실 생각도 있으신지 아니면? 아니 저는 이미 애들이 네. 다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옮긴다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는 네. 성인이 되면 배낭 하나 들고 그냥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든. 사실 아이들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옷도 사주는 대로 그냥 입고 네. 그렇다고 막 브랜드 옷을 제가 막 많이 사주는 것도 아니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학원이라고 해봤자 뭐 태권도 피아노 정도? 네, 뭐 이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다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좀 아끼고 막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되죠. 네. 그 지금은 그러면 맞벌이를 하면서 네. 그 사교육비를 충당을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도 좀 모자라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저는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업으로 화장품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너무 바빠요 진짜. 그리고 주식으로 어떻게든지 이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은 이제 뭐 팔고 뭐 이런 거 되풀이하면서 계속 이제 생활비를 벌죠.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요? 네. 제가 얼마를 투자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얘기해도 돼요? 네. 1억을 갔고요. 네. 남편 5천만 원, 저 5천만 원 이렇게 나눴어요. 아. 한 몇 년? 3년 전인가? 근데 그때 한참 주식 올랐을 때였고 네. 지금은 남편은 특히 이제 미국장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0% 정도. 저는 미국장을 한 30% 갖고 있고 나머지 국내장이 70%인데 네. 미국장이 이제 최근에 50%까지 그래도 올랐어요? 마이너스 50%까지 올라왔어요. 다 파래요 정말.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쁠 때 넣어서 실을 보고. 아니 근데 그때 네. 초창기 때 했을 때 많이 벌었었어요. 오. 투자한 만큼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네,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된 네. 상황이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네. 그냥 묶여있는 거네요? 묶여있는 거죠. 저번에 그 사촌분이셨나? 네. 그분이 이제 뭐 코인 했다고 하셨나? 아, 네네, 네. 네. 엄청 큰 돈을 버셨다고 해서 네, 네. 약간 배가 아프셨다고. 네. 그분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되셨나요? 뭐 어떻게 그냥 운대가 맞아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네. 비쌀 때 현금화를 시킨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벌어들인 규모가 꽤 크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였죠? 한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뭐 100억? 네.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또 네. 최근에 저희 엄마하고 이제 막내 이모 같이 이제 만난 자리에서 또 자랑을 하고 가셨다 만 들었거든요. 창업 하실 때 한 번도 안 도와주셨나요? 아, 안 친해요. 네, 저 외가 쪽 사촌들이랑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솔직히 네. 친해도 네.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죠. 아무리 가족이어도 가족도 아니죠. 네, 가족도 아니지 맞아. 네. 제가 뭐 제 동생한테 뭐 너 이만큼 벌었으니까 뭐 해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약간 배가 아프고.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왔어요, 진짜. 그분이 이제 잘 되셨다는 말 듣고. 네. 왜냐면 제가 그 오빠가 핸드폰 한참 막 팔고, 네. 막 힘들었을 때 막 핸드폰도 사주고, 저희 남편도 핸드폰. 막... 그러면 도와주면 하지 않나요? 잊어버렸나봐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주식 1억 원 묶여 있는 거고. 그쵸.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좀 적금을 드시거나 뭐 이런 없죠. 것들이. 없죠. 적금을 들 수가 없어요. 이미 주식이 묶여 있어서 그 돈들이. 아니,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그 고정 지출이 정해져 있고, 네. 저희도 매달 벌어드는 수입이 고정이잖아요. 그쵸. 저축을 할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안 돼요. 아, 그러면 그 주변 분들도 되게 비슷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재테크를 잘 하시는 주부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잘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 친구가 저랑 동갑이고 아이들도 똑같은 나이예요. 예. 친구들끼리도 그러니까 아이들 친구들도 친구고 네. 저도 그 엄마랑 친구예요. 아, 완전 단짝이네요. 네. 그 엄마가 제가 본 엄마 중에서 재테크 제일 잘하는 엄마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저축도 굉장히 잘하고.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공부도 했고 그 친구는 자격증까지 아예 땄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네. 직장을 다니면서 그 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네. 그쪽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투자도 여러 곳 해서 매월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기본 자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니까 어떻게든지 종잣돈 마련을 하더라고요. 아, 무조건 그걸 마련해야지 어느 정도 재테크가. 근데 그 친구는 주식은 안 해요. 오. 예. 오로지 부동산만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 친구를 보면서 좀 옮겨볼 생각은 안 하셨네? 지금 그래서 친구한테 네. 좋은 뭐 매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네. 달라. 얘기는 해놨지만 종잣돈이 없잖아요. 지금 뭐 돈이 다 묶여있는 상태고. 그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다가 또 물가까지 또 올라버리고 그쵸, 기름값도 오르고 그쵸. 또 옮기기에는 그 주식에 있는 돈을 또 다 빼기에는 실이 너무 크고 아 왜 못 빼요 네. 굳이 뺄 이유도 없고 네.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정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일반 그 한국인 가정 수준으로 봤을 때 1억 정도면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편 아닌가요? 제가 다른 집 사정은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이 정도로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사 직원분들도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평균에서 평균 그 이상의 규모로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귀가 좀 얇은 편이라서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얇으신 것 같아요. 누가 네. 뭐 좀 괜찮다 하면은 거기 이제 혹 해서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도 번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 게 경험을 좀 많이 이렇게 해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든지 좀 돈도 잃어보고 해야 돈의 소중함도 알고 네. 돈을 또 이만큼 벌어봐야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런 것도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일단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그 결혼하시고 난 뒤에 큰 돈을 벌어본 기억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벌어보셨나요? 네. 아파트를 이제 샀는데 두 배 이상이 올랐어요. 아파트가. 되게 좀 비이상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막 풀면서 네. 집값이 막 고공행진으로 막 오르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집이 팔렸을 때 이제 수수료도 이제 네.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집값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사 분도 이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때 팔았던 것보다 더 오른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 아파트요? 네. 2억인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팔기를 너무 잘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친정 아빠가 아직도 저한테 네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집을 판 일이다. 아직도 그 얘기를 저만 하신다니까요. 네. 야, 너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그 집 판 일이야. 그러면 종잣돈이 생긴 셈이잖아요. 이제 예, 그쵸. 그 돈으로 뭐를 주식을 한 거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주식을 한 거고. 그 중에 일부군요. 네. 그 중에 또 일부는. 그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또 이제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또 청약이 됐어요. 근데 또 차도 사셔가지고. 차는 할부로 샀죠. 그래도. 네. 그게 일종의 뭐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네, 할부 내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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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부동산이요?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 좀 흥미를 느끼셨나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네.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벌기가 쉬워요? 아니잖아요. 이게 10년 내가 10년 일해서 진짜 매달 뭐 100만 원씩 저금을 해야 1억을 모을까 말까인데 2년 만에 3년 만에 몇 억씩 이제 막 수익이 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이게 하나가 또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사이트를 주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일반 가정주부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쉬운가요? 저처럼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죠. 보통은 그냥 가정주부. 왜냐면 저희 남편도 아예 몰랐거든요. 관심도 아예 없고. 그러니까 집 사는 것부터 집을 파는 것까지 오롯이 다 저희 몫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일절 관여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그렇게 코인으로 돈 번 사촌 오빠가 있었고 부동산을 해서 집이 고덕에 몇 채인 사촌 오빠가 둘이나 있어요. 고덕 신도시요? 네. 거기에 집이 몇 채씩 있는 사촌 오빠가 가까이 살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부동산 아니면 코인 뭐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빠들한테 조언을 되게 많이 구했어요. 이 집을 사도 되냐? 네. 지금 팔까? 뭐 이런 식으로 오빠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오빠들이 결정을 내려주진 않아요. 결정은 오롯이 너의 몫이야.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일종의 그냥 정보를 공유를 해주는 거네요. 내 시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부러운 게 그 아무래도 뭐 집 밖에 나가는 게 좀 약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막 길을 빨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정주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좋으신 분들을 물론 나쁜 분들을 만나는 수도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저도 중학교 때 친구랑 지금 절교를 한 상태거든요. 아, 맞아, 들었어요. 네. 코인을 네, 네, 이제 네. 하려고 그 친구가 네. 저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 이제 엄마, 아빠 돈, 제 동생 돈까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경험도 있어요. 2천만 원가량 이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이 따지고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그런 아픈 사람한테 배신을 크게 당해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를 저는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준 씨처럼 아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라고 넘기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 사람 못 믿겠다.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겠지. 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좀 밖으로 나오게, 좀 더 약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좀 하는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돼요. 특히 돈은. 왜냐면 그 코인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었으면 괜찮았어요. 비트코인이 더 어렵지 않나요? 비트코인을 샀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이게 손해가 나더라도 어쨌든 현금화를 시켰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그 코인으로 이거를 이제 변환을 시키더라고요. 아, 티코인인데, 티코인의 한 종류였는데, 그래서 거기 의문점을 제가 갖지 않았던 거예요. 아, 대중화 되지 않은 코인을 갖다가 네, 투자라고 권유를 받으셨던 네, 거였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경험이 뭐였냐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 그건 이제 실수다라는 거 이제 알게 됐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궁금한 거는 사람한테 이제 상처를 받으신 거잖아요, 결국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고 2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거기다가 윤준 씨 본인의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 돈, 거기다가 동생의 돈까지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절친이 이랬다고 하면, 저 같으면 손절을 넘어서서 분노가 느껴져서 좀... 분노야 뭐 당연히 그때 네, 당시에는 느껴졌죠. 정말 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상처가 뭐 일상생활에도 좀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좀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은 네, 만약에 저였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 말만 믿고 그렇게 돈 날렸냐, 아, 그런 안 좋은 막 얘기들을 막 쏟아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고마웠던 게,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 친구도 뭐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러면서 침착하게 그렇게 제가 너무 흥분하지 않게 그걸 이렇게 막 옆에서 좀 차분하게 눌러줬던 것 같아요. 이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안, 네, 안 그러죠. 왜냐면 저희 친정아빠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열받아 하시거든요. 나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하면서. 남편분의 성품이 이건 또 장점으로 다가오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맙죠. 네. 아, 그때 큰 위로가 됐겠네요. 네. 따지고 보면 제일 힘들었을 때일 네, 텐데. 왜냐면 저희 남편은 그런 마인드예요. 친구가 만약에 돈을 꿔달라고 했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와, 그런 마인드 세팅이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러면 그 부모님 돈, 그리고 동생 돈은 어떻게 또 보상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못했어요. 아니, 진짜 부끄러워갖고 이거 촬영 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진짜 해갖고, 진짜 난감한데. 네. 돈이 생기면은 갚아야지, 이제 했었는데. 아니, 근데 부동산 투자하셔가지고, 그 종잣돈을 남기셨으면 어느 정도는 좀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참치회를 제가 쌌어요. 2천만 원이 참치회로 등급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찌 보면은 뭐 가족이니까 또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뭐 윤유 씨가 뭐 못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네, 부모님도 만약에 형편이 되게 어렵고 이랬으면은 네,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달복달 하셨을지도 몰라요. 빨리 네. 돈을 찾아와라든지. 네. 근데 제 동생도 그렇고 사실 저보다 다 형편이 나은 아~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딱히 저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어찌 보면. 감사하죠. 네. 진짜. 상황 자체가 감사한 상황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돈은 뭐 어쩔 네. 수 없다고 치고 앞으로 뭐 더 큰 종잣돈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네. 또 다른 분들을 뵀을 때 같은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을 뵀을 때 가정주부로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외에, 주식 외에. 가정주부가 돈 벌기가 너무 힘든 사회 아닌가요? 네, 더군다나 빚도 있으신 분들은 또. 일단 제가 부업을 최근에 해봐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단가가 너무 너무 적어요. 어. 근데 일은 너무 고돼요. 예.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의욕을 갖고 막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몸은 막 힘들고 하니까 이틀 하시고 그냥 막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되게 허다해요. 근데 이거는 절실함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절실하거든요, 사실. 네. 우리 아이들을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거는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기 싫어요. 누가 그 고된 거를 하루 종일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지. 맞아요. 근데 본인의 절실함이 어쨌든 돈을 벌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절실함을 갖는다는 게 윤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을 통해서 얻은 절실함이고 근데 모든 가정주부분들이 자식이 있는 한 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또 열정이라는 게 또 쉽게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변에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요? 아니면 혹시 그냥 그 자기 본인 상황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뭐냐 수학, 국어 뭐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학원 다니는 그런 학원들을 안 보냈거든요. 근데 제 주변 그러니까 아이들 친구들 보니까 학원 학교 끝나면 바로 영어 학원 갔다가 뭐 수학 학원 갔다가 막 학원을 도는 거예요. 뺑뺑이처럼. 네. 저는 안 시켰어요. 아 하기 싫다는데. 공부 못하면 어때? 약간 맞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밥 먹겠다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이런 거 절대 안 시키고.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또 좋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다른 엄마 아빠들 보니까.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애들이 다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시키고 되게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누구 애는 지금 뭐 수학학원을 뭐 어디로 다닌다더라. 네. 이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통의 엄마들은 좀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하게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윤준 씨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제 교육관은 이러니까.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보통 아이들은 뭐 영어 교육했다가 뭐 수학했다가 국영수는 뭐 기본으로 깔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좀 제 생각에는 장점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아이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좀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게 또 그러니까 제 친여동생이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원을 엄청 많이 보내는 거예요. 조카를. 네. 네. 조카는 다니기 싫다는데.
근데 제 동생은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약간 그 표준시에 못 미치면 더 다른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정 그러니까 뭐 하나의 한 뭐 하나의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다른 건데 사실 뭐 남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또 가치관을 좀 뭐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가 생각이 좀 비슷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랑 저는 좀 비슷했거든요. 남편도 약간 방목주의자고 애들이 싫어하면 굳이 시키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부모로 아니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네. 교육관은 비슷한데. 네,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떤 것을 할 때 더 보람을 느끼시나요? 사실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예뻐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좀 있고 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좀 엄하게 키우려고 했던 경향이 있어서 네. 남들한테 피해 끼치기 싫고 좀 애들이 바르게 컸으면 하는 마음에 되게 좀 훈육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예뻐해 주지 않고 좀 혼내기도 많이 혼내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네. 그냥 바라보면 되게 그냥 보람되고 귀엽고 네. 그렇던데요. 언제 저렇게 컸지? 큰 딸은 이제 저보다 키가 더 크거든요. 네. 둘째도 거의 저랑 이제 비슷해지려고 하고 보고 있으면 그냥 보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 자체로? 네.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 좀 감사해요. 그게 또 부모가 그러니까 요즘 결혼율이 많이 낮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아 결혼해서 뭐하냐 뭐 자녀 있으면 뭐하냐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또 행복일 수도 있어요. 저는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네. 좀 이런 거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런 걸 좀 장려를 원하시는 네, 네. 왜냐면 너무 귀엽잖아요. 네. 애기도 보면 네. 걔 커가는 모습 보면은 저는 너무 좋던데 애들이 너무 예쁘던데 뭐 그냥 뭐를 잘해서 이렇게 좋은 게 네.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네. 그냥 자고 있는 모습 봐도 이쁘고 아직까지도 그렇던데요. 좀 감동이 되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로 보람을 느낀다는 네.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네네 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면에 두 자녀의 어머니가 아닌 본인으로서 어떤 것을 할 때 부러움을 느끼시나요? 회사에서 네 인정을 남에게 인정받으니까 보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날 진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런 걸로 진짜 들뜨면 안 되는데 네. 좀 아이처럼 되게 들뜨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일단 대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전무님 두 분 네. 윗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기분 좋죠. 약간 네. 그 보스한테 인정받을 때 느껴지는 약간 카타르시스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드시나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도 생기고 회사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다짐도 하고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인정 욕구가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인정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있지. 그 정도가. 정도요? 네. 좀 잘한다 해주면 그거에 힘입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볼 때 윤준 씨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좀 높으신 편이신 것 같거든요. 뭐 절친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셨는데도 사실 또 일어서신 거잖아요. 또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막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래도 다시 또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자 막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어서 더 약간
그런 분들한테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도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네. 맞나요? 저는 좀 그 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저를 봤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윤준 씨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네. 요즘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게 이 정도거든요. 옛날에는 좀 더 심했어요, 사실. 네. 이게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리셉션이 있는 상태시구나. 네. 네. 그런 소리 들으면 뭐 그래도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알고리즘 뜨는 거 보면은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성공한 예, 자기 개발 예, 경제 막 그런 거 예, 그런 게 주로 많이 떠요. 영어 그런 것들이 뜨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두 자녀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전체적인 질문이어서 네.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윤준 씨가 보셨을 때 보통 주부들이 아무래도 뭐 경쟁이 심하고 또 서로 간에 비교 의식도 심한 그런 국가잖아요. 저희가 경제 성장은 빨리 했지만 그만큼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나라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어머니로서. 근데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물론 돈은 당연한 거겠지만. 뭐 그냥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부분이 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해당되거든요. 네. 사실 네. 1순위는 돈이고요. 네. 진짜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인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더 심한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또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부업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 거는 엄마가 이제 처음이잖아요. 네. 한 번도 엄마를 누가 뭐 경험을 하고선 엄마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처음이라 너무 다 서툴고 이제 힘든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자책을 많이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부부가 엄마하고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자란다. 라고 어떤 또 전문가가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저는 조금 그래도 새겨 듣는 편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일단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정서적인 안정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부가 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 지금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요? 네. 제 나이쯤 되면은 네. 반쯤 포기하게 되거든요. 어떤 걸 포기하게 되나요? 모든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네. 저는 조금 안정기 같아요. 네.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컸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네. 근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네. 이제 자리 잡고 하면은, 그냥 지금 이 상태로만 가면 되게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건강.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건강.
이제 한두 군데 이제 좀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네. 아니 맞아요. 아니 뭐 건강 얘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돈을 다 모아서 나이 들어서 이제 병원비로 다 쓴다고. 맞아요. 전 건강은 이제 제 나이가 되잖아요. 네. 필수로 해야 돼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무조건 운동이죠. 운동이요? 그리고 영양제. 영양제. 운동과 영양제. 두 개. 그리고 네. 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명상. 명상? 정신 건강. 네. 근데 진짜 정신하고 그 육적인 거하고 엄청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정신을 잃으면 정신의 건강을 잃으면 육적인 건강도 잃게 되고 육적인 건강을 잃으면 정신적인 건강을 그게 잃게 다 상관관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먼저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는 게 맞아요. 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네. 다운된다. 뭔가 좀 우울하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서 뭐라도 이제 뛰어라. 예. 네. 먼저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의 원흉이 아무래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리고 충분한 잠.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저는 6시간에서 7시간 자는 것 같은데요. 개운하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맘카페나 그런 어머니들 모임들에 갔을 때 그 비교의식이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잠깐? 잠깐? 네. 바로 잊어버려. 그 다음날 네. 일어나면 바로 네. 잊어버려. 이게 성격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막 기억하고 있다가 자격지심에 사로잡히시는. 왜냐면 걔는 걔고 우리는 우리애고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이렇게 키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그러면 여가 시간에 주로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시나요? 커리어 우먼으로서. 좀 하고 있는 게 많은데 네.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있지만 네. 또 구피 물고기를 또 키워요. 아 네. 추가가 됐네요? 아니 이제 네. 작년인가 한 1년 전쯤에 네. 새끼 구피를 세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오. 근데 그 아이들이 네. 성장을 해서 새끼를 낳고 낳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한 100마리 넘게 막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교회분들한테 이제 입양을 한 반 정도 했거든요. 저희도 좀 아 필요하세요? 네 살게요. 아 네, 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식물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또 그런 거 보면 너무 이제 신기한 되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 그리고 또 올 초에 감자에 싹이 난 게 있어갖고 우리 둘째랑 그 아파트 화단 아무도 안 다니는 그 화단에다가 그냥 심었어요. 네. 근데 여름에 그게 뽑으니까 밑에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감자가 둘째 아이랑 저랑 너무 막 신나갖고 네. 그걸로 카레를 해먹었어요. 그걸 캐서 너무 재밌잖아요. 와, 그건 농촌 체험 현장 학습이네요. 네, 집 앞에서 바로. 아, 저번에 뵀던 것 같은데. 아, 저번에 그 뭐야 아파트에서 뭐 화단 같은 거 키운다고 주말농사처럼. 아니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그냥 아. 예, 키우진 않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아이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고 관심 없어요. 둘째가. 그 이제 구피 같은 경우도 둘째는 새끼 낳고 이러는 거를 되게 신기하고 네. 저처럼 너무 막 예뻐하고 막 좋아하지만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네. 아, 저 생선을 먹지 못하는 거 왜 키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네. 저는 좀 아무튼 저랑 많이 달라요. 네. 근데 둘째는 저랑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죠. 네. 네. 감성이 다르네. 네네. 그래서 집에서 저는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요.
돈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많으면 좋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돈이 많으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베풀 수 있잖아요. 여유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내 것을 챙기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이나 뭐 그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아이들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유가 생기면 그쵸? 아 최근에 뭐 그 휴먼 스토리인가 뭔가 그걸 보다가 건물주 분이 나오셨는데 표정에서 그 여유가 강남에 뭐 강남 뭐 서울권에 있는 건물주였어요. 그래서 그 여유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이게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맞아 맞아. 다들 이제 바쁘고 뭐 하느라 뭐 이제 돈에 쫓기는 신세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막 그런 분들의 눈빛을 보면 완전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네. 목표하신 단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단기적인 목표는 제가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 1월 달에 이제 기능사 시험이 있고 기사 시험이 있는데 네. 내년까지 이제 그 두 개의 자격증을 따는 게 이제 단기 목표고요. 네. 장기 목표는 영어죠. 아, 영어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행 다닐 때 네. 여행 다닐 때 통역 없이 다니고 싶어요. 네. 이제 저희 남편이 항상 통역사였는데 네. 남편 없이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새로운 여행자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영어로 남편, 그 막 빠니보틀이나 뭐 되게 곽튜브 보면 영어로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스스럼 없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기안팔사 보면 좀 답답했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거 보면서 이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핑계지만 꾸준히 하지를 못하고 생각날 때 막 그냥 급하게 하고 그래서 반성을 좀 요새 하고 있는데 해야죠. 네. 윤준 씨보다 어린 20, 30대 이제 막 어머니가 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엄마가 처음은 아니니까 네.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금쪽 같은 애 새끼 보면 네. 너무 엄마들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되게 엄마들도 불쌍하고 아이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보는데 네.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 그 젊은 여성들이 아이도 안 낳고 네. 그 유모차에 개만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유모차에 다 개만 있더라고요. 스타필드 가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이거 어떡해요. 큰일이지. 근데 이게 다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세상이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은 그래도 잘 커져요. 엄마 아빠만 잘 살면. 맞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저희가 굶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막 이게 아무래도 표준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는 저렇게 산다더라. 근데 그게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 네. 아이들 키우는 거 이렇게 TV에 막 하잖아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한 거죠. 저도 그래서 그 프로를 안 봐요. 나는 저렇게 못 해주는데 쟤네들은 너무 쉽게 해주네.
그 저 아빠는 되게 시간이 많네? 근데 보통의 한국 남자들이 저렇게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미디어의 노출이 너무 많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아예 그냥 시도조차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이 제일 싫어요. 첫째가 그럼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유튜브를 안 보고 막 이렇게 결단한 게.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다고 했다니까요. 아이한테 너 내 딸이지만 정말 존경스럽다 이랬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보다가 저랑 비슷한 또래 애가 갑자기 BMW 끌고 외제차를 엄청 비싼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엄청 크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진짜 괜찮은 애들이 막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걸 보고 저게 일반적인 게 아닌데도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머릿속에서. 그래서 막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막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이 아무래도 이게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약간 진짜 소소한 행복을 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뭐 남들 다 뭐 본다는 뭐 솔로지오 뭐 이런 거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이 시간에 왜 남의 인생을 내가 보고 있나. 그런 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 인생 사는 거지. 그런 또 박탈감 또 있잖아요. 젊을수록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미디어라는 게 진짜 물론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미디어가 좀 인기도 많고 잘 만들고 하지만 이렇게 박탈감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해지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워요. 좀 그런 걸 보더라도 약간 자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 눈치를 안 보고 표준치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애 낳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맞벌이에서 뭐 알바를 뛰어서라도 뭐 변변치 않은 직장이어도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신 대로 매스미디어 같은 데서 이제 좀 줄이면서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좀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시간이 좀 그래도 흘렀잖아요. 많이 흘렀잖아요. 다 부질없더라고요. 비싼 옷, 뭐 비싼 장난감. 어쨌든 일회용인데 1년도 못 쓰고 버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든지 다른 애들보다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여력에도 맞지 않는 과소비를 막 계속 한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안에서 최대한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요즘 세대에는. 근데 진짜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더 사람들이 더 각박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5년 뒤에 어떤 걸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5년 뒤에? 네. 5년 뒤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을까? 뭔가 왜냐면 좀 기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전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의 어떻게 좀 역량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생기는 거예요. 또 인정을 이제 받다 보니까 네. 5년 뒤에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5년 뒤? 해주고 싶은 말이요? 그냥 열심히 잘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말을? 아이들한테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너희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행복이 우선. 그렇죠. 무조건 건강과 행복. 그 진짜 이게 뭐든지 이게 그냥 막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수록 나라에 좀 희망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교육 방식을 가져가야지 좀 이런 애들을 좀 열정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매스미디어는 당연한 문제고 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거고 또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근데 요새 젊은 부모들은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게 이제 다 지원해 주려고 하고 네. 강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부모들도 다반사거든요. 네. 너는 무조건 검사가 돼야 돼. 뭐 직업을 아예 지정을 해서 그 길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대가 네. 엄청 세잖아요, 우리나라. 네. 유치원부터 의대 가는 그런 유치원이 있대요. 생겼대요. 의대 준비하는 그런 유치원이 생겼대요. 그런 거 보면서 답답한 거죠, 진짜. 이런 나라에서 키우기가 진짜. 그래서 미안한 말인데 네.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는 게. 팍팍하고. 네. 아니 왜 직업을 부모가 정해줘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 자녀들이 똑같이 아이를 나중에 커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네. 전 벌써부터 얘기하는데 결혼해서 이쁜 애기 낳아서 가끔씩 엄마한테 맡기고 키워줄게 나 막 이렇게도 지금 얘기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은 벌써부터 그래요. 결혼 안 할 거라고.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을 거라고. 이게 참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딥한 문제여서 네. 진짜 어렵긴 하지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마지막으로라고 하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다른 엄마들보다 욕심이 좀 많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돈도 진짜 많이 벌고 싶고. 네. 10년 안에 네. 건물주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어디요? 네? 어디? 고덕? 아니 고덕이 아니더라도 네. 어디라도 땅 사서 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10년 네. 뒤에 이 영상을 무조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0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모든 대한민국 주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보다 화이팅! 힘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